일단 처음에 TV 박스를 틀면 여기가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설치해 놓은 푹 커스텀 앱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스토어에서 나오는 푹 앱이고요. 공식 앱. 그래서 여기 커스텀 푹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동 로그인을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TV가 나오고요. 밑으로, 아, 이건 기본 리모컨이에요. 밑으로 하면 그냥 채널 이동되고, 여기 보시면 볼륨 있잖아요? 예, 볼륨으로 바로 이렇게 볼륨 조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 쓰시기에 이 정도의 볼륨 조절이랑 채널 이동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홈으로 간 다음에 지금은 홈 버튼을 누른 거죠. 스마트폰 홈 버튼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뭐뭘 실행하셔야 되나는 좀 어려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다시 이렇게 실행해서 로그인 되고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푹 공식 앱 같은 건데, 이제 이런 애들은 아시다시피 얘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리모컨 상하 좌우 버튼만으로는 제대로 실행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실시간 TV를 제가 보려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오른쪽 버튼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커서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택된 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게 돼도 뭐가 실행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데서 실행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마우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마우스가 이제 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커서에다가 OK 버튼 누르면 이제 클릭이 된 거고, 그게 실행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널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채널 이동이나 채널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냥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나가서 다른 채널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뭐 태블릿이랑 똑같은데 그게 좀큰 화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